안녕하세요, 한티입니다. 3월 중순인데 꽃샘추위 이래가지고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메가백반 지금 다시 재방문하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덕분에요. 넘치는 자신감 파이팅. 사람이 우리 반쪽 모습이야. 그 미니카세 미니카세처럼 이렇게 우리 집이 형님, 내가 자주 올게. 좋아합니다. 대섭씨, 좌쌈우주님이 이 집에서 닭곰탕 드시고 싶다고 해서 제가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며칠 전에 연락이 왔는데 담양 군청에서 뭐 일을 하신대요. 뭐 어떤 일인지 안 물어볼게요. 촬영하래요. 촬영해달래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거 만나러 갑니다. 응? 이게 뭐야 이거? 한티TV 내가 회판 유튜브 떴다.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면 후라이 서비스. 와. 저는요 이 오늘 백반 먹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너 자주 자신감? 여러분 우리 자주 얼굴 보고 살아요. 지금 주위 반응은 어때요? 출연하시니까. 아, 의외로 보시고 실제로 찾아오시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토요일 아침에 아침에 8시 좀 넘어선가? 영상 보고 왔다고. 영상 보고 왔다고. 누구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누구지? 오늘도 그러니까 요 근래에 여기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가게는 95%가 제가 아는 얼굴들만 온다고. 그렇죠. 차가워요. 네, 단골들만 온다고. 여기 위치가 그렇게 좋은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찾아와야 돼. 그래서 저는 항상 보는 얼굴들만 보는데 이번 주에 정말 생소한 얼굴들 있죠.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부부가 오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자분이 결제하실 때 그래서 저한테 오 맛있네요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서 혹시 어떻게 오셨냐고 뭐 보고 찾아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남편이 유튜브인가 그거 보고 왔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네 감사해요 제가 그랬죠. 누구지? 한 만나요 여기서 같이 정모합시다. 이게 33분짜리가 나왔거든요. 네. 제 영상 중에 아마 베트남 영상이 30분 좀 넘는 게 있고 웬만하면 30분 잘 안 넘어요. 근데 와 딱 근데 우리 엄청 수다 떨었더만. 저의 능력인지 아시겠죠? 넘치는 자신감. 총 영상 하나 만들 때 이 촬영 분량이 한 3기가 정도 나오거든요. 얘기가 좀 길어지고 좀 재밌어지면 5기가 정도 나왔는데 그날 9.6기가? 9.65기가 나와버렸어. 와 역대급 영상. 저희 능력이에요 여러분. 자 오프닝 너무 길면 안 돼. 오늘의 주인공은 이따 오십니다. 대섭 씨 오셨어요. 아오 오늘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진짜 신감. 저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주문할게요. 나는 오늘 백반. 여기는 닭곰탕. 그리고 참이슬 하나. 콜! 파이브 렛츠 고! 고! 갑시다! 남양에서, 네. 군촌에서 뭔 일을 하세요? 아, 일보다는 담양 청년 협의체라고 정확히 담양 청년 정책에 대해서 협의하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청년들 복지나 뭐 이런 그죠. 것들 뭐 일자리, 주거, 보육, 뭐 출산, 뭐 기타 등등 다 해요. 자문위원인 거예요? 그렇죠. 아 자문까지는 아니고 저같이 일반 그 담양 구민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정책에 대해서 아이디어 논의하고 내고. 그렇죠. 아 그리고 의제가 선정이 돼서 구현될 때까지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회의한다면서 연락이 왔는데 뭐 촬영을 뭘 촬영해요? 저랑 이렇게 그 유튜브 촬영한 걸 보고 담양도 한번 촬영을 해보자. 또 저희가 협의체에서 하는
뭐 활동이나 또 담양을 또 알려줄 수 있는. 알겠어요. 여기 시내 버스 있어요. 광주에서 바로 가는 거. 네, 맞아요. 전남대 지나가죠. 네. 오, 밑반찬 봐. 와, 딱 이쁘다. 이게 백반 반찬이죠? 예. 반찬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애들이 영상 보고 뭐래요? 애들이 이제 제 영상 보고 저를 아빠라고 안 부르고 자따 우준이. 미치겠다 진짜. 이 집에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엄청 독특한데 이건? 김치 엄청 많은 사람인데? 된장 좀 넣네. 아 그러네. 이거 케첩 준 이유는 이거 찍어 먹으러 오는 거야. 아 이거 엄청나게 오랜만에 순두부입니다. 순두부. 아 맛있어. 처음에 찍은 뭐예요 이거? 애호박찌개. 여기서는 애호박찌개라고 하죠. 어? 가자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야 무슨 찌개? 고추장 찌개. 그러니까 대구에서 고추장 찌개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애호박찌개라고 불러. 아 고추장 찌개를 애호박찌개. 아니 애호박 엄청나게 비싸던데. 아 지금 장난 살벌하죠. 로컬에서 담양 로컬에서도 지금 2천 얼마인데 뭐 광주나 4천 얼마 나던데. 하나에 나 깜짝 놀랐어. 우와. 아이, 돼지고기. 아, 돼지고기 이름. 어, 이렇게... 저, 와, 저 잠깐만. 아니, 아니, 돼지고기 이름을 마실까? 아니, 해먹어지게 돼지고기 찌개야, 돼지고기 찌개. 제가 이렇게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후추를 빵빵 치세요. 어, 여기도 후추. 여기도 후추세요? 후추치 맛있어. 이걸 잘 뜯으려면요 미리 이걸 시켜놔야 돼요. 요렇게 해서 요거를 시켜놔야 돼. 이거 어떻게 뜯어 지금 뜯어. 안돼 안돼 지금 안돼. 와 고기 엄청 넣어줬네. 그래서 고기 어우 감사합니다. 고기 엄청 많아. 맛봅시다. 잘하네 잘하네. 와 고추장찌개. 갑니다 갑니다. 공부한 게 이런 거. 영 이것 찍어 먹으라고 스케쳐를 주셨구나. 와. 오늘은 가자미가 오늘 백반 메인입니다. 아 저희는 항상 백반에 두 가지의 메인 요리가, 메인 요리가 나와요. 어제는 순살 닭튀김이 나왔고 게살 샐러드가 나왔어요. 오늘은 요거랑 네. 요거랑 세 개인데. 네, 메인으로. 죽인다. 대섭 씨 이거 다 해서 16,000원이에요. 조림에는 무조건 무부터. 무가 맛있어 그냥 다 맛있어. 대섭 씨 나. 어. 나 역시 단맛이. 나 저탄수화물 알죠? 아, 저탄수. 저도 저탄수인데. 관리하는 남자. 관리하는 남자. 어머 아니 근다고 그렇게 많이 드세요? 아니 밥을 하루에 반 공기 정도밖에 안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분이 이걸 다 드실 수 다 있어요? 드세요. 엄청 양. 저는 원래 많이 먹었었는데 요즘 이제 관리하느라 뭐 햄버거인데. 아니 햄버거 됐어. 아니, 양이 엄청 크세요. 아니 지금 닭 반 마리 드셔야 돼요. 아 죽는다. 아이 그러려고. 어, 걱정 안 해도 돼요. 먹방은 이분이 아니라 이분이 짓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응? 원래 제가 식성이 대학교 다닐 때는 앞접시 드릴게요. 대학교 갈 때는 짜장면 한 젓가락씩 다 먹고 축제할 때 술 먹기 대회하면서 제가 또 원샷하고 막 그런 거 잘했었는데. 아니 엄청 돼지까래. 언니가 엄청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 만난 날 3차 갔나? 응 3차 갔어. 3차 갔어. 보쌈 먹고 뭐 먹고 뭐 먹고 했는데 갑자기 헤어져야 되는데 치킨 한 마리 먹고 그래. 나 다리 하나 먹은 동자 다 먹었어. 아 그런 것 치고는 굉장히 날렵해 보이잖아. 아니 배드민턴
20년 쳤다니까. 저도 배드민턴 배워야 할까요? 늘어나는 이 살덩이들을 어떻게 할 거야? 진짜 최대 자, 고민이거든요. 오늘은 좌닥 우주한 봅시다. 알겠습니다. 식었나? 좌닥 우주! 소금을 좀 찍고. 이거 봐라! 김치랑 진짜 잘 어울려요, 그 다지. 요래, 요래, 요래. 김치를 얹어. 얹어서? 얹어서. 잘 드신다니까? 꺾어서. 이게 또 봄이 좀 있고, 봄은 또 한 입에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주위에서 유튜버라는 요청? 요청을 많이 받았대요. 닭다리가 5초 만에 사라졌어. 이게 무슨 짓이지? 중요한 건 이제 시작이라는 거. 오늘 문 닫을 때까지 어떻게 한번 동그랗게 왜 이렇게 해주지? 정말 첫 끼입니다, 첫 끼. 하루에 한 끼 드신다고요? 한번 먹어. 굉장히 자기 관리 투철하신 것 같아요. 자기 칭찬 은근히 민망해하는 스타일. 누구나. 아,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칭찬하잖아요. 나야. 나야, 나야. 알지, 언니야, 나야. 이런 스타일인데. 그래도 제가 하트님한테 말을 하고 같이 한번 촬영하고 싶다고. 얘도 밥 먹고 싶다고 제가 요청했거든요. 그래, 바로 함께 또 드라마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먹고 싶어 해주셔서. 아, 제가. 소황합니다, 혹시. 아우. 나의 해방일 때 손톱구가 구시로 나오잖아요. 소황합니다. 저는 근데 이렇게 좌쌍 우주님하고 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좌쌍 우주가 뭐야? 닉네임도 이렇게 좀 어느 때 닉네임도 패턴이란 게 있고 좀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좌쌍 우주래. 그래서 뭐 좌로 싸우고 뭐 싸우고 뭐 이런 건가? 그래서 뭐 아니 그러니까 우주에서 뭐 쌈이 뭐 왕자다 뭐 이런 건가? 이러면서 사실 그랬거든요. 근데 방금 알았네요. 아 좌쌈 우주. 아 역시 똑똑한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한자 많이 한다고 했는데. 넘버원. 연락을 드렸어요. 제 영상 중에. 생선조림 영상이 없다. 없는데 혹시 생선조림을 하게 되면 연락을 달라고 하니까 매주 수요일에 생선 음식을 한대요. 아니요. No. 제가 2주 동안 똑같은 음식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 패턴이 있어요. 그걸 알려줘. 이거 좋은 정보다. 이렇게 패턴이 있거든요. 이 패턴에서 2주 동안 이 패턴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계셔요. 그때 와서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는데 또 어느 날은 짜장밥이 나와서 어른분들은 짜장밥이 나와서 실망했다. 근데 젊은 사람들은 또 식당에서 짜장밥 생소하잖아요. 짜장밥에 군만두. 중식 같기도 하고. 예, 예. 짜장밥에 군만두, 그 다음에 해물 미역국 이렇게 나오면 또 젊은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넘치는 사람이 우리 반쪽 몸이잖아. 이래서 사람은 띄워주면 안 돼요. 아, 또 오늘 날 걔도 이거 준비해야겠다. 리액션을. 아니, 나 그 나왔는데 이거 넘치는 자신감 했는데 너무 이거 트레이드 마크처럼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좋았대요, 진짜. 너무 중요해. 이 한 사장님 영상 분량 찍었는데 편집이 수월했었어요. 아무튼 목소리가 청명하시고 발음도 정확해가지고. 그러니까 까랑까랑해요. 그러니까 지금 까랑까랑해요. 이게 입에 뭐 물고 이렇게 얘기하면 AI가 자막 추출 못해. 제가 방금 모네 그랬잖아요. 모네. 이런 것도 안 돼. 근데 모네. 여기는 따뜻하더라고. 나오더라 그랬어? What? 잠깐만 이거 진짜 잘 보시죠. 진짜 나 신기해.
된장 약간 넣고 들기름 넣었어, 맞죠? 아닌데요. 아니에요? 뭐? 네. 참기름? 이게 여러분 집에서도 해보세요. 이게 열무 무침이에요. 요즘 그 열무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열무를 데쳐서 요게 그 조선 된장 있죠. 조선 된장하고 그 다음에 참기름하고 깨소금하고 고춧가루하고 이렇게 막 버무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거 손님들이 되게 좋아해요. 저 오늘 처음 맛봤는데 이런 맛은 처음이었고 너무 맛있어. 와, 괜찮아. 최고 최고. 근데 밑반찬들 다 괜찮아. 원래 대구 여자들이요 이게 반찬도 엄청 짜고 맵게 하거든요. 근데 괜찮아. 뭐 말만 하면 대구 여자랑 비교했어야 되지만 대구 여자가 대구 여자라고 하니 뭐 하는 거고. 대구 여자입니다. 아쉽게도 잠자는 2차 타고 저는 먹습니다. 신부님 우리 주님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짠. 짠. 이런 거 해줘야겠구만. 방송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다 자를 거야. 이거 밥 말아보겠다. 튀기다가. 아, 아이고야. 잠깐만, 서석고 얘기 나왔는데. 이 구독자 두 분 더 있어, 서석고 나온 사람. 어, 그래요? 네. 어, 동은. 합니다. 여기서 여기서 동창회 한번 합시다. 죽도 갖고 오세요, 죽도. 제가 열심히 서빙해드리고. 아, 서석고가 뭐 검도예요? 네, 검도고요. 일하는 대학입니다. 저기 서석고 구독자님들 여기서 모입시다. 내가. 어, 감사합니다. 검도고까지 좋은데 저희 때는 이제 체벌이 있어서. 죽도로 죽도록 빼냈어요. 전 여자로 태어나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여자 학교도 있지 않나요? 아니 하지만 그렇게 막 남학생들 맞대기 그렇게 맞으면서 크진 않으니까 물론 안 맞고 크진 않았어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성격이 한 성격이라 안 맞진 않았는데 이게 남자분들처럼 막 그렇게 맞고 자라진 않았다 뭐 그런 얘기죠. 그렇죠. 네네. 엄청납니다 진짜. 나는 딴 나라로 우리대로 체벌은 했었는데요. 아, 또 이런 얘기가 또 죄송다를. 공부 잘한 건. 맞을 일이 없어. 아이고. 공부를 하다면요. 맞아. 아, 인정? 인정? 아, 정말 진짜 짜증나는데 내가 진짜 인정. 맞아, 진짜 인정. 땡이 뭐네. 아, 인정, 인정, 인정. 집도 잘 살았는데. 네. 아, 인정, 인정. 저도 많이 맞았습니다. 전 까불어서 많이 맞았어요. 누가 오셨는데 대기섭이 친구라는데 저 초대하셔도 돼요? 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와이프는 그러면 네. 예, 예. 그럼 예, 그럼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차피 편집 잠깐만. 아니 저거 무슨 근데 광주분 아니에요. 어디서 오셨다고요? 평택이라고 합니다. 평택 알죠. 반갑습니다. 아니 평택에서 그러면 평일날 이 대낮에 이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그냥 할 거 없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재섭이한테 가도 되냐 물어봤죠. 가까우니까 평택은 역세권. 동감하게 나온 거 아니야? 두 분 동감이시고. 네. 배드민턴 친구. 이 사람 좋아요. 부부. 부부 내가 지금 평택에서 모셨어요. 광주 분 아니시죠? 네네. 저 여기 앉아도. 예. 네, 여기 오늘 왜 오신 거예요? 그냥 10초에 놀러 왔어요. 저희. 대섭이 그 대섭이가 이거 찾아간다고 하길래. 구경하고 싶다. 구경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같이 먹을 줄은 몰랐네. 아 촬영하는 거. 아, 네, 네. 촬영하는 거 별로 없어요. 전부 카메라도 아니고 그냥 셀카봉 예, 그. 우리 노는 거 찍는 거야 그냥. 어쩌고 그래. 친구하고 대본 있냐고. 왜
뭐 계획이 있는데 그러니까 방해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거 전혀 없다. 짜여가지고 컨텐츠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전혀 없어. 평택에서 왔습니다. 아니 뭐 실시간으로 지금 하는 거야 아니면 녹화로? 녹화. 녹화지. 나방 아니야. 나방 가서 인사하고 막 그러는 줄 알고. 원래는 와이프한테 가서 술 안 먹을 거야 이랬는데 마시고 있네. 장님 앞에서 안 돼. 심지어 저희 친척들은 제가 술을 먹는 것도 몰라요. 집에서 되게 조신하게 있어. 아유 깨끗이 힘들다. 큰 집에서는 저 한국인은 술 안 먹는데 난 집에서 더 하는데 남자분인데 눈이 되게 예쁘셔. 눈이 수술 안 했죠? 아 예 자연스럽게 생겼어요. 원래 없었는데 나이 먹으니까 천이 들면 생겨. 재밌네. 엄청 재밌어요. 아 제가 오늘 방송 너무 분량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사장님도 오늘 1편 2편 나눠놨고. 아, 이미 다 찍으신 거 벌써? 2시부터? 분량 엄청 나와 벌써. 편집 뭐 어떻게 하는 것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형님이 다 하세요. 모든 거. 근데 이게 되게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저도 잠깐 이거 좀 교육 같은 거 받았거든요. 아 근데 못하겠더라고요. 자기와의 싸움이더라고요. 엄청 고시고시네. 그 방송에서 왜 이렇게 샷 이거 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끊어가는 이유가 아 왜 끊어가는지 알겠더라고. 잘못하면 엉키니까. 아니 저희 집에서 아니 제가 지금 급조한 거 절대 아니고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술을 이렇게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렇게 그 미니 카세 미니카세처럼 이렇게 우리 집에 백반집이니까 아니 진짜 단골들은 우리 집에 그 생선가스 이런 거 나오는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 이제 막 술 먹을 때 이제 안주가 조금 저기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선가스 좀 튀겨주세요 그래요 그냥. 그럼 그냥 튀겨주고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그냥 이렇게 약소하게 계속 이렇게 나와요. 오 네. 알았어 자주 올게요. 구경란! 아 구경란! 구경란! 네 자주 올게요. 좋아합니다. 아니 진짜 우리 사장님은 푸지게 내주거든요. 진짜 막 던 사람은 다 줘버려요. 그냥 이게 해야지 또 전님이 또 한 명 한 명 내려와. 대박이 다 되고 재밌네. 오히려 잘했어. 아 근데 광주 오니까 재밌더라고. 광주 좋아요. 아, 여기서 딱 내리자마자 아 뭔가 있어. 이사 오죠. 여기에는 조금 그렇고 이쪽은 이제 계속 이제 직장에서 벗어나서 이제 사업을 했는데 사업을 성공하니까 또 쉬는 동안 계속 그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 놀러 왔는데도 아 이거 안 되겠네. 그러더니 하는 게 족발집 하라고. 족발집 하라고. 지 족발 먹고 싶어. 딸이 안 되니까 지 족발 먹고 싶어. 옆에다 하라고. 날 지금 족발 하나 하고 어떻게 하라고. 레드카페 갑니다. 왔다. 이 뭐야? 배추전입니다. 어? 배추전? 예. 아, 엄청 좋아하네. 아, 우리 2차 못 가게 하려고. 강원도에서 먹고 있어. 아니, 제가. 와. 그냥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가 배추전을 자주 해주셔서. 근데 그냥 술수님들한테 배추전을 해드리면 진짜 다 좋아해요. 알았어. 저예요. 막걸리 마셨는데. 안 나왔어. 넘치고 자신다. 와, 너 나왔으니까. 텐션 뚜껑은 열고. 야 바삭바삭하다. 화장품 주세요. 감사합니다. 방송 출연하셔도 재밌는데. 자, 아 이거 자사 우주야 돼. 저 이건 저 좌배 우주야. 좌배 우주. 좌배 우주. 하나 둘 셋 좌배 우주. 못 따라가겠어요. 이거 소스 이게 특대 소스네.
여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응. 맛있어요. 역시. 뭐 처음이야? 응? 그치, 처음이야. 아니, 이렇게 처음 먹. 처음 먹어서? 그치, 이런 거? 그리고 대구에서는요, 부침 게 이게 안 불러요. 찌짐. 아. 찌짐. 뭐죠, 찌짐. 부침. 예. 찌짐이. 찌짐이 많이 드세요. 찌짐이라고 하면 안 돼요. 찌짐이라고 해요. 귀엽게. 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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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거 좀 줄까? 맛있네. 애호박찌개. 어. 그러니까 대구에서는 뭐... 고추장찌개라 그래. 어, 저 처음 들어봤어. 고추 빵빵 쳐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맛집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서울에 맛집이 많죠. 서울이 맛집이 왜 많을까요? 식당은 많아. 근데 그나마 여기는 먹을 만한 집이다. 그게 맛집 개념이에요. 광주는요, 지금 여기 위치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이 동네 위치 봐봐. 광주는 맛집 따로 없습니다. 그냥 기본은 다 해요. 언니, 기본. 그냥 김밥천국이나 동네 뭐 이런 분식집 가도요. 밑바짝 해야지. 내가 그때 기분 나. 이거 좀 특이한 데는 맛있을 것 같아. 서울에서 맛있다고 해서 가서 먹어보면 다구예요. 비싸.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맞죠. 이 정도까지는. 그걸 제가 한 시간을 기다려서. 이런. 그럼에도 그나마 갈만한 집이 그 집이죠. 네. 그래서 맛집이에요, 그게. 갈 때도 별로 없고 먹을 때도 별로 없고 그래서 가보면 그래서 어? 그거 맛있나? 해서 기다려보면 그냥 동네 그냥 보통 마이크 하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견뜨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광주. 광주 오세요, 광주. 사악해다. 왜지 마!